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오늘 저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지금 홍콩 여행 경보 지역 발령돼가지고요.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매스컴을 보고 많이 홍콩 오시는 것을 많이 지금 주저하고 계신데, 진짜 홍콩이 그렇게 많이 위험한지 오늘, 어제부터 지금 현재 홍콩 패키지 여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오신 이 홍콩 현지 가이드부 만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저께 밤에 미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밤에 미팅했을 때 홍콩 공항에서 상황이 어땠습니까? 뭐 공항은 지금 시위 때문에 공항 입구를 경비원들, 경찰들이 커버를 하고 있어서 일반 시위대나 일반 사람들은 공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손님하고 미팅할 때는 크게 어려움 없었습니까? 뭐 오히려 평소 때보다 더 사람도 많이 없고 해서 너무 조용하고, 예, 가이드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홍콩 공항에 들어갈 때는요, 여권하고 이티켓이 필요한데 아마 그 절차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항 내부는 평상시보다 더 좀 조용하고 그런 상태고요. 이제 오늘 이제 아침부터 투어를 하셨는데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홍콩의 대표적인 관광지 웡타이 신사원, 그리고 소우거리, 예, 홍콩의 명물이라는 트램, 그리고 빅토리아 픽, 리펄스 베이, 그리고 홍콩의 하이라이트, 야경과 야시장 투어를 했습니다. 예, 오늘 투어하실 때 일단은 저번 주에 웡타이 시내에서 시위를 했었었는데 오늘 뭐 투어하시면서 뭐 시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 언론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은 현지에서 이 시위대들이 홍콩 정부에 우리는 어디서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시위하는 것이고, 뭐 물론 산발적으로 지역마다 조그맣게 시위는 합니다. 하지만 투어 다니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 홍콩이 잘 사는 이유 중에, 뭐 홍콩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광업으로 잘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 한국 5천만인데 3만 불 GDP가 홍콩은 780만 갖고 무려 1.8배, 4만 8천 불을 하는 나라예요. 홍콩 시민들도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해외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이 홍콩에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홍콩 시위대들이 그 뭐 과격하게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 이렇게 방송이 나가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정말 폭력적으로 하는 시위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중국 폭력적인 세력들이 내부적으로 들어와 갖고 시위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표 던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홍콩 사람들이, 제가 홍콩에 현재 21년째 살고 있는데 홍콩 사람들은 폭력적인 성향은 정말로 없는 아주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서는 뭐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약간 오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과언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장담하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지금 오늘 어저께 이제 패키지 손님 미팅 하셨는데 며칠 만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있는 회사는 그래도 홍콩의 여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패키지 손님들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어 갖고 다른 회사보다는 두 배, 세 배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다른 회사 가이드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8월 달에 보통 한 팀, 두 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홍콩의 평균, 이 성수기 때 빼놓고도 평균 일반적으로는 8팀 정도 하는데, 현재 20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7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내일 샌딩하는 손님인데, 요게 일곱 번째 팀이라고, 팀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하는 팀,
총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는 28분이신데 시위 때문에 걱정이 돼갖고 취소를 하신 분이, 급작스럽게 취소를 하신 분이 무려 24분. 그래서 현재 4분 갖고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조촐하게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손님들은 되게 좋겠네요. 예, 의외로 걱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전혀 시위에 대한 뭐 뉴스에서만 보도되는 것 이외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날씨도 그렇고 잘 왔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내일은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일은 패키지 오시면 꼭 간다는 패키지의 꽃 쇼핑센터 세 군데를 들렸다가 마카오 관광을 선택 관광으로 다녀오시고 저녁에 홍콩을 출발해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일정으로 끝납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카오 가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문제 같은 거는 뭐 어떤 얘기를 들으신 게 없으시고요? 오히려 홍콩에 시위가 시작됐을 경우에 마카오를 가는 걸 권장을 했었습니다. 자유 일정. 물론 처음에 포함돼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자유 일정으로 오신 분들은 홍콩 시내에서 자유 투어를 하시면 어디 가거나 이런 것들은 여행사랑은 전혀 관계없이 다니시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마카오를 권장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여행객분들도 계시고 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주의만 말씀을 드리고 자유일정을 진행을 하게끔 도와드리는데 자유일정 하시면서도 오히려 시위를 어디서 해요? 시위가 있는 나라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시위 세력들은 거의 보기가 우리가 관광지로 다니는 그런 곳들은 전혀 시위를 볼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다닐 수 있다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홍콩에 오시는 여행객들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홍콩은 말 그대로 관광의 도시입니다. 쇼핑의 천국 홍콩, 백만불 야경 홍콩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홍콩에 오실 때는 내가 휴가철이니까 홍콩에 가서 좀 쉬었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면 100% 실망하십니다. 홍콩은 관광지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해서 발품을 팔아갖고 여기저기 재밌게 다니시면 몇 배의 즐거움이 나한테 돌아오고 쇼핑의 천국, 물건값도 저렴하게 한국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곳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홍콩에 오시는 분들이 홍콩에 오실 때 네이버라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네이버라고 이렇게? 네이버를 보고 오십니다. 네이버를 보고 오시면 홍콩의 만족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30%에서 5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보다는 돈을 조금 투자를 하셔갖고 유명 서점 가시면 이런 홍콩에 관련된 홍콩 관광청에서 인증을 받은 이런 관광 책자를 보고 오시는 게 100배의 효과, 200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한국 외교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보다는 홍콩이 조금 안전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전혀 우리 뭐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도 방송이니까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외교부나 뭐 대한민국 언론이나 이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영상 이런 걸 보시면 실질적으로 홍콩에서 촬영을 직접 기자들이 와서 뭐 물론 대규모 시위를 할 때는 기자들이 와서 촬영을 해갖고 방송한 것도 저도 한국 TV를 시청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요즘 근간에 들어서 방송하는 것들 대부분은 보면 로이터통신, 외신 보도의 대표적인 신문사죠. 보도 언론사죠. 이 언론사의 인용을 받아서 베이징의 김계동 기자 누굽니다. 뭐 상하이의 김계동 기자 누굽니다. 해갖고 로이터통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과보도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서 이제 여행사 일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어제부터 지금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현지 가이드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아무튼 생각보다는 홍콩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홍콩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요, 뭐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조금만 조심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아무튼 많은 분들 홍콩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